여기는 창포원입니다. 가을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용이 눈에 보이네요. 그 뒤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왼쪽에 국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멋진 곳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중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 색깔의 국화가 있습니다. 2층까지 국화가 가득합니다. 2층 가는 길에 국화가 많습니다. 정말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다양한 포토존이 있습니다. 전구 모양 포토존입니다. 정말 분위기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인생 사진 찍으세요. 2층에서 본 1층 전시장입니다. 국화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백조 한상도 보기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국화입니다. 노란색이 정말 진합니다. 보라색도 보기 좋습니다. 백조 가까이 가볼게요. 하트 모양 국화입니다. 공작새도 정말 멋집니다. 풍차 국화도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썰매가 있네요. 본제 전시장입니다. 세 명의 연주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백의 국화입니다. 드럼 연주자도 있습니다. 바람개비가 있네요. 국화로 만든 기차입니다. 여기는 다륜국화 전시장입니다. 다양한 국화가 있습니다. 모과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노란 국화가 이쁘네요. 여기는 꽃동산입니다. 갈 때도 보기 좋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화 터널입니다. 이제 국화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안 보고 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뒤편에 국화동산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곳입니다. 국화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국화 반지 포토존입니다. 정말 국화 끝이 안 보이네요. 중간에 있는 멋진 나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꿀팁도 꼭 챙겨가세요.